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방송 매체에 소개가 되어 혈당 조절과 만성 피로, 항암 치료 등에 많이 익숙해진 연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삼은 바디나물이라고 부르고, 뿌리는 전후 말린 것은 일전호라는 약재명을 씁니다. 자생지는 이처럼 산속 계곡가에 물빠짐이 좋고, 습하면서 음습한 곳에서 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산삼처럼 귀하게 대접을 받아온 식물로 잎이 진삼, 연화삼, 산삼과 비슷하며 연삼은 미나리과 식물 중에서 가장 약효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현 반응도 빨라서 각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예전 명의들은 연삼만 있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환자 치료에 가장 많이 쓰던 약초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 관절염과 신경통, 요통, 당뇨병, 발기부전, 위염, 생리불순, 불임증, 간염 및 간경화 등의 거의 모든 질병을 통제할 정도로 만병통 취급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삼에서 분리한 천연 구마린이 항염증과 항암효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암 세포 유도를 통한 실험에서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세포 자멸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으니 대장암 환자는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삼은 효능이 많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당뇨와 정력 치료에 쓰이는 두 가지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연삼은 당뇨병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일 정도로 혈당 관리에 좋은 작용을 해주는 우수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신이 내린 지상 최고의 약초라고 부를 정도로 당뇨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 당뇨병의 신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연삼에 몇 가지 약초를 섞어서 달여 먹으면 당뇨병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고 완치할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 환자들의 몸을 이롭게 만들고 활력과 힘을 솟게 해줍니다. 그리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 혈당량을 낮추고 당뇨를 순조롭게 잘 다스려줍니다. 당뇨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도 연삼을 꾸준히 먹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치유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 당뇨합병증이 있는 60대 한 남성분은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당뇨에 좋다고 하는 온갖 약초들을 사용해 봤지만 별 진전이 없었고 어느 날 명의를 통해 연삼을 산에서 찾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연삼을 꾸준히 먹고 신기하게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해서 입안이 자꾸 마르는 증상과 눈이 침침한 증상이 사라지고 발가락저림 현상이 없어진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혈당이 400에서 500까지 올랐지만 연삼을 먹고 공복 혈당 정상 유지 및 수치를 120에서 150 사이로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연삼으로 당뇨성 신장질환 및 당뇨성 신병증, 말기 신부전증을 치료했다는 사례들이 여럿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삼을 3~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지만 재배상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자연산하고 차이가 날 정도이니 직접 채취해서 드시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초를 저한테 사겠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유튜브를 하면서 약초 판매를 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 젊었을 때는 많이 팔기도 했지만 지금은 약초 소개만 할 뿐이니 네이버나 다음에 약초 문의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화산으로 가장해서 약초를 판매하는 분도 있을 건데 저는 현재 판매를 안 하니 이런 분들을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뇨병 치료에는 건조된 연삼 20g에 물 2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2~30분 정도 달이시면 되고 냉장고에 저장해두고 하루 3회씩 드시면 됩니다. 연삼은 단방 처방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겨우살이나 오갈피, 돼지감자, 산수유, 천마, 찔레뿌리, 송담, 배롱나무, 화살나무 등의 이중 자기 체질에 맞는 두 가지 약초를 선택해서 적절하게 배합해 사용하면 당뇨에 더 뛰어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삼은 쇠퇴하고 나약해진 체력과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스태미나 약초로도 쓰입니다. 특히 음이증으로 노인성 발기부전이 있는 분들은 담금주를 만들어서 먹게 되면 비아그라보다 빠른 명현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고 양기를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부부금슬과 궁합을 몰라보게 좋게 만드는 약초로 쓰였고 지금도 체력 보충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술을 담궈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연삼뿌리와 줄기에는 사포닌과 포도당 등의 유효성분이 정자의 생식샘을 촉진시켜 남성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며 전립선의 기능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삼을 먹고부터 몰라보게 건강과 체력이 좋아졌다는 치료 사례가 있어 현재 많은 분들이 성기능 개선에 정력주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산속에 목이 마르면서 허기가 질 때 연삼을 생으로 한두 뿌리 캐서 먹으면 갈증과 배고픔이 사라지고 기운을 솟게 하는 작용이 있어 생으로 녹즙을 내서 먹어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단 위장이 약하거나 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건조시켜 물에 달여 드시길 바랍니다. 담금주를 만드실 때는 연삼을 깨끗이 씻은 후에 2일 정도 건조시켜서 유리병의 절반 정도 못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만약 꽉 채워서 담그면 독특한 한약 냄새와 약성이 너무 강해져서 먹기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소주는 30에서 35도 정도의 담금용 소주를 유리병에 가득 부어주시면 되고 밀봉한 다음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 응용하시면 됩니다. 연삼은 산삼처럼 많이 숙성할수록 약효가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고 생으로 담그는 것보다 건조시켜 담그면 황산화 효과는 3~5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다른 한약재를 첨가해서 담그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이것저것 짬뽕해서 담그면 오히려 몸에 화학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연삼 자체의 약성도 상실하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정력에 검증이 된 약초로는 산약과 숙지황, 산수유 백복령, 핵사 목단피 향부자, 육계 골세보 녹각 사상자, 홍삼 오미자가 있습니다. 더불어 복분자와 쇠양 파극천, 부자포 인삼 지부자, 구기자 보골치, 맹문동 자감초 등이 대표적인 정력 및 발기부전 치료에 쓰입니다. 이 식물들은 실제 병리학 회제와 논문 실험을 통해서 음경의 면체의 활성을 증가시켜 발기부전과 오르가즘 장애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기도 했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삼은 약간 차가운 성질로 특별히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지만 몸이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대추를 두세 개 추가해 드시면 됩니다. 만약 복용 후에 이상 징후가 있으신 분은 즉각 복용을 중지하시길 바라고 당뇨와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엽, 벼로 등의 독성이 강한 약초와 함께 배합해 먹으면 두통과 현기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